배고파. 배가 고파서 편의점 가서 밥을 먼저 먹어야겠어. 일어난 지는 한 4시, 4-5시에 일어났어요. 태풍이 병원 갔다가 집에 왔는데 너무 꿉꿉해갖고 씻고 준비했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다매니야. 영화 보면서 늦게 자가지고. 아이, 참. 또 퍼즐 맞추다가 또 밤낮이 바뀌어가지고. 아이. 땀나. 너무 날이 너무 습하다. 진짜 비가 오는 거는 괜찮은데 날씨가 습하니까 너무 짜증나. 덥진 않았는데 너무. 어떤 사람 그 뭐지? 갤럭시 워치? 그거 보니까 수영하고 있냐고. 그거 투수 그거 봤어 나. 오늘은 일단 시류에 가서 봐봐야 돼. 일단 뭘 먹을지. 안녕하세요. 시원해. 쉣. 와우, 이거 봐. 안에 가득 차 찾았어. 도시락을 봐보자. 막 그렇게 막 땡기는 게 별로 없는데? 닭갈비, 떡갈비. 아이, 도시락이 땡기는 게 없네. 고민돼, 뭐 먹지? 삼김 먹을까, 삼김? 아니야, 난 배고프단 말이야. 고민돼. 이건 뭐야? 민트? 민트 초코파이? 어머, 뭐냐? 그나마 고기 많이 들어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768칼로리? 진짜 많다. 나 원보라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지. 떡볶이 소스 볶음밥. 어머, 참치마요가 이렇게 팔아? 삼겹볶음. 근데 스팸마요? 매운 치즈 볶음밥. 매워봤자 얼마나 있겠어, 그치? 이거랑, 라면. 이거. 짜파게티. 아니면, 뭐 먹지? 새로 나온 라면은 없나요? 있으면 리뷰해주세요. 새로 나온 라면? 어머야, 뭐야, 이건? 이것 봐. 킬러 라면이래. 이거 맛있어요? 맛 딱히 맛없다고? 뭐야, 씨. 누구 말이 믿는 거야? 2,800원이래. 난 딜러충이라 안 먹을래. 난 딜러충이잖아. 킬러 외함 노잼. 오랜만에 치즈볶이 먹을까? 오랜만에 치즈볶이 먹고 싶어. 느끼한 거. 약간 삼각김밥이 매운 거니까 느끼한 거. 약간 이거 먹어줘야지. 뭐야? 핑크퐁 아기상어 떡볶이래. 어머. 상어 맛 나나? 자, 그 다음에 디저트. 이거 한번 먹어볼까? 민초 맛이랑 당근 케이크 맛이 있어. 나 민초 먹어볼래. 궁금해. 얼마나 맛이 특이할까? 그 다음에 음료수.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. 근데 국물이 없네. 그 뭔지 알지? 국물 없으면 조금 섭한데, 나. 나 약간 국물충이라서. 근데 뭔가 좀더 먹고 싶은데. 햄치즈 연유. 잘 봐. 햄치즈 연유야, 아니면 치즈 에그 샌드위치야. 빨리 골라봐. 치즈 에그? 안 돼, 둘러는 살쪄. 양심이 있는 거야, 없는 거야, 채소들? 이렇게 주세요. 알바님 섹시어캠 방송인이 찾아와서 신기하시죠? 그러면 만 원만 후원 부탁드려요. 이거 할인 좀 할게. 사장님, 저살 빼야 하니까 가격 좀 깎아주세요. 어이가 없으셔서 웃으시잖아. 어디에 두나? 우와, 이거 봐. 여기 이렇게 있네. 와,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네, 치즈볶이. 이거 먹다가 막 고춧가루 넣고 싶어지는 건 아니겠지? 약간 느끼한 게좀 먹고 싶었어. 이거 어떡하지? 이거 어떡해? 잠깐만. 정말 멘붕 오네, 큰일 났어. 여기다가
이거 분명히 100% 사기다. 여기 똥구녕에 아무것도 100% 없을걸? 오? 어, 겁나 맛있어. 어, 진짜 맛있어요. 미쳤네. 밍밍해 보이지? 그냥 그런 맛인데? 근데 이게 민초인 척 가장하는 걸 수도 있어. 민초라고 해놓고 밀가루 만날 수도 있다니까? 진짜로? 어, 외관은 이렇게 돼 있어요. 아, 뭐야. 냄새 별로 많이 안 나. 더운데 이거 하나 드시면서 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알바님이랑 나랑 두 명인데 지금 오신 분 때문에 세 명 됐으니까 새로 오신 분 나가주세요. 무엇을 하는 거 지금? 제가 나갈게요. 야식은 라면에 만두 넣어서 드시는 거 아시죠? 아유, 제 배가 빵빵해 죽겠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? 아이고 날씨 또 지랄 같네. 잠시만요, 마지막으로 구 독해주세요. 아이.